초특급 괴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세대. 딱이 집!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의 여친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친구 여친이고 여자친구 느낌 아닙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저희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삼정동이죠? 네, 부천의 삼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부천의 삼정동은 어디냐? 상동 바로 옆에 이렇게 딱 건너가면은 삼정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여기는 부천 상동의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백화점, 그 다음에 지하철 7호선, 상동 호수공원, 거기에 제1순환고속도로, 예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까지 교통과 인프라의 중심지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6개 동 단지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의 장점 아실 거예요. 혼자 있는 아파트보다 뭐가 싸다? 관리비가 맞습니다. 저렴하다. 관리비를 나눠서 쓰니까 저렴하고요. 당연히 단지형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안도 좋고 깔끔하고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건물 외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외관 한번 살짝 보고 집 보러 가보겠습니다. 외관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오, 올라갑니다. 네, 총 9층 높이에요. 말씀드렸듯이 6개 동 9층 높이로 152세대 현장이고요. 집이 또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이 딱 찾고 계시는 그 집이 이 집일지 딱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뛰어갑니다. 올라가보시죠. 딱이집 전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전실 바닥 비춰봐 주시죠. 네. 이거 축구공 모양인데요? 이런 맞습니다. 바닥 뭐라고 하나요? 벌꿀집 모양인데요? 벌꿀집 모양으로 타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사각형 반듯한 네모 바닥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인테리어에 힘을 쓴 모습이 보이고요. 신발장은 전면 신발장이에요. 키 큰 신발장에 뜨임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따라와 보시죠. 네. 자,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투명 처리되어 있어요. 네. 네. 들어오시죠. 들어가 볼게요. 네. 바닥은 지금 강마루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색상이라서 유행 타지 않고 무난한 색상의 바닥을 쓰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3번 방이에요. 들어오자마자 3번 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3번 방을 보고 좀 방이 작지 않나 싶었는데 충분해요. 왜 충분하냐 그러면 여기 붙박이장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랑 책상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고 장까지 짜여 있는 3번 방 사이즈 먼저 잴게요. 이쪽이 2.517 나오고 있습니다. 2300에 2500 나오네요. 네,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방 사이즈가 아주 넓지는 않아요. 2300에 네. 2500이면 넓은 방 사이즈는 아니지만 잠깐만 들어와 보시면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여기 와, 이쪽에 붙박이장이 있네요. 맞습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쁘게 옷도 DP 해놓은 거 보이시죠? 네. 네. 아이방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아이방으로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네. 사이즈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렇게 3번 방을 지나서 거실 네. 그리고 주방을 주방, 지나면 2번 방이 나와요. 2번 방으로 한번 네. 바닥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닥도 여기는 뭐 거실이랑 방이랑 따로 뭐 틀리기 쓰지를 않고 다 강마루 시공 똑같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가볍게 체크할게요. 네. 넓습니다. 2.828. 아까 3번 방보다 훨씬 넓은 사이즈죠? 네. 그리고 여기는 2.821. 2800에 2800 정사각형 구조네요. 맞아요. 정사각형으로 반듯한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에도 붙박이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랑 침대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방에는 장 따로 넣고 침대 넣고 책상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 자녀 방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맞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라면 부모님 방으로 쓰시기에도 적지 않은 사이즈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뭐 거실, 주방 다 좋지만 안방인 것 같은데 안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고 갈게요. 나와서 맞은편에 메인 욕실 네, 보고 네, 맞은편에 가겠습니다. 메인 욕실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죠. 뭐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러우면 뒤로 자빠지면은 그렇죠. 네, 저 세상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요거 뭔가요? 샤워 파티션. 네. 네, 샤워 칸막이. 설치 이유는 여기서 샤워하면 물이 이렇게
튀면 지저분해지죠? 네. 이게 없는 현장들도 많은데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한다고 해도 여기는 건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젠다이선반 스타일은 아니네요. 여기 거울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머리를 한번 만만지고 네, 여기다가 수건 넣을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젠다이가 아니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제 필요하신 용품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 되어 있고요. 화장실 사이즈가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쓰시기에 비좁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안방의 하이라이트죠? 맞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손을 닦고 방에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면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이제 안쪽으로 있어요. 화장실이 네. 불투명으로 해서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여닫이라고 하죠? 네. 미닫이 이게 여닫인가요? 미닫인가요? 하여튼 이쪽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네.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옆으로 열게 되면은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죠?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이기 때문에 반신욕 할 수 있게 조용히 욕조 설치되어 있어요. 네. 네, 욕조 설치되어 있고 여기 변기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납장까지. 수납장에 거울이 붙어 있진 않지만 여기 전면 거울을 한 번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 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보여드리기 전에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드레스룸이 커요. 와, 드레스룸까지 있네요. 오른쪽에는. 네, 맞아요. 드레스룸이 이제 보면은 시스템장을 짜서 넣었는데 시스템장을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지만 뭐 붙박이를 한쪽으로 짜셔도 돼요. 이불 넣으시려면 아무래도 붙박이장이 낫잖아요.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짜 넣으셔도 되고 옷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횡거 처리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서랍장 같은 거 더 두셔도 되고 사이즈는 넉넉한 사이즈니까 뭐 옷이 많으신 분들, 짐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않고 드레스룸 쓰실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문을 이렇게 살짝 달아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안방입니다. 제가 안방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드레스룸이라 여기 화장실이 좀 특이하게 빠져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안방 사이즈 한번 가볍게 잴게요. 네. 사이즈 재겠습니다. 3.268. 오, 여기는 뭐 반듯한 집입니다. 네, 3300에 3300 나오네요. 맞아요. 다 정사각형 구조. 맞아요. 직사각형 아니고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킹 사이즈나 퀸 사이즈 침대. 요새는 아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예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잘 수 있는 침대 있더라고요. 가족이 모두 다 잘 수 있는 패밀리용 네. 침대를 놓아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침대 놓으시고 서랍장 놓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집은 꾸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거실하고 주방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거실이랑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네, 먼저 보겠습니다.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쓰시거나 조리대로 쓰시거나 같이 쓰셔도 무방할 것 같고 여기 의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식탁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명 맞습니다. 신경 써주신 거 보이시죠? 네.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개수대는 전면이에요. 요새 이게 유행이죠? 맞아요. 고급집에만 있다는 네, 거실을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 주부들도 네. 네,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설거지 하실 수 있는 전면 개수대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가 한샘 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깔끔해요.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D자 주방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D자 구조고요. 네. 그리고 냉장고 자리 한 대 빠져 있어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요새는 다 냉장고 자리 두 대씩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라서 조금 아쉽지만 아쉬워 마십시오. 뒤로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뒤에 지금 공간이 또 있죠. 공간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기 뭐 웬만한 테라스 공간만큼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복합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자 들어와 보시죠. 자, 여기가 원래 세탁기 자리예요. 그래서 요새 워시타워, 세탁기랑 건조기랑 같이 올려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여기 수전 다 빠져 있고요. 네. 그렇게 놓으셨는데도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제가 냉장고 자리 한 대라서 조금 아쉬워요 라고 했는데 김치냉장고 필요하신 분들은 베란다 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저를 촬영해 주시고 계시는 PD님 뒤로 전기코드 콘센트 선이 있습니다.
저쪽에 꽂아갖고 쓰시면 되고요. 뭐 청소기라든지 보기 안 좋은 짐들 넣으시면 되고, 난 수납할 게 많아 라는 분들은 수납장 짜가지고 착착착착 예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베란다 공간 주부님들, 이런 다용도시 팬트리 이런 공간은 주부님들이 너무 사랑하시고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집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차라리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집을 더 활용도 있게 예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 중에 장점 공간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거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거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대망의 거실 보기 전에 거실에 지금 베란다가 또 딸려 있네요. 거실은 지금 확장을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옆쪽으로 아까 팬트리 공간 말고 여기 베란다 공간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이쪽에 실외기라든지 공간 넉넉하니까 물건 더 수납하실 수 있고요. 뭐 있는 그대로 보이시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와 넓어 막 이런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가 쓰시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다. 관리비 많이 안 나오고 우리가 살기에 적당히 좋은 사이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거실 왔으니까 사이즈 체크해야죠. 네. 거실 사이즈 3779 나옵니다. 3800 나오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는 부엌이니까 잴 필요가 없네요. 네. 그럼 3700 정도 사이즈면은 아파트 평형으로 한 27평? 29평형? 그 정도 거실 사이즈는 나온다. 네. 충분히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삼정동에 위치한 단지형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초특급 대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세대. 맞습니다. 여기 생활권이 어디라고요? 상동 바로 옆에 생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7호선, 상동역, 부천시청역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걸어 나가시면은 신흥시장까지도 재래시장이에요.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까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과 생활의 인프라 중심에 있는 최고급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 난 얼마면 살 수 있니? 제일 궁금하신 거 분양가잖아요. 네. 분양가는 아쉽게도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짝 팁만 드리자면은 지금 이 세대가 대물 세대로 초특급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 세대에 그냥 4억 극초반 정도로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4억 극초반입니까? 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위치가 너무 좋고 또 단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정말 적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할인하고 있을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집을 보시고 나 저 집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나갈 거예요. 빠르게 연락 주세요. 딱! 이 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이 집.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